세계 빙속계의 크라큰 족적을 남긴 여제.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500m 금메달입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은메달까지. 은메달. 아. 네,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에서 세 번 연속 메달을 따낸 예, 첫 번째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500m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요. 와. 지금까지. 와. 지금도 안 깨졌어. 안 깨졌구나. 기록이 어떻게 되죠? 36초 36이요. 예. 36초 야. 36. 야, 그러면은 기록이 누가 나와서 언젠가 깨질 수 있잖아요. 네. 솔직히. 네? 지금 깨지면 안 좋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36초 37. 3초. 그렇지. 아, 야. 안 들어왔어. 또 나야, 또 내 기록이야, 내 기록이. 솔직히 그 거의 제 기록에 근접한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 일본 친구인데 예, 예, 예. 그 친구가 제 기록을 깨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의 근접했어요. 예. 근데 그 36초 42로 못 깼거든요. 야, 0.06. 네, 그래서 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안도의 한숨.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저 이상화 선수는 이제 모태범 선수하고 네. 예, 오래됐잖아요, 관계가. 네, 네. 저희 25년? 거의 지금 30년이죠. 거의 태어날 지겹다, 때부터 같이. 지겨워.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가족분들보다 더 많이 봤으니까. 연습을 하고 그러니. 예, 계속 붙어 있으니까. 야, 그러면 서로 메달 따고 막 이렇게 할 때 울었어요? 처음 저희가 밴쿠버 때 올림픽 금메달 땄을 때 태범이가 먼저 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 저는 제 경기 전날 아무도 경기를 안 봐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긴장을 그렇죠. 하기 싫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태범이 땄구나 이렇게 속으로 축하를 해주고 제가 딴 다음에 같이 축하를 해줬죠. 아, 예. 뭐 나란히 금메달 따면서 대한민국 빙상의 예, 위상을 아, 맞아. 예, 훨씬 높였던. 그것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요? 뭐 지금 뭐 결혼해서 강남 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절친이라서 네. 이상화 모태범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예예 네. 예, 예. 아, 이 패치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예, 관심 두고 이렇게 지켜봤던 사이거든요. 그 저 기사가 소찬이 났었죠? 많이 났죠. 예. 예. 즐겼죠, 뭐. 네. 네. 왜냐면 너무 친하니까 그렇게 날 수도 있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겸허히 갑자기. 겸허히란다는 네, 겸허하게. 네. 네. 자, 모태범. 예. 영출 선수 살짝 고백을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일도 네. 없어? 야, 좀 일도 없어? 예. 네버. 전혀?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예. 모태범에게 이상화는 뭡니까, 그러면? 예. 모태범에게 이상화란? 말 잘해라, 미스터 모. 친구. 친구. 그냥 친구. 예, 네, 의리 있는 친구. 네. 의리 있는 친구. 의리 있는 친구 좋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했으면 진짜 절친이지. 예. 근데 결혼식을 못 갔잖아요, 태범이가. 그러니까. 태범이가 결혼식을 못 갔죠. 맞아. 맞아. 이것 때문이에요. 예. 이것 때문이었는데 미안하다. 이것 때문이었는데 처음에 네. 제가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처음에 태범이를 먼저 만났어요. 사석에서. 너는 내 정말 영원한 친구니까 왔으면 좋겠다. 와야지 와야죠. 문자를 보여줬어요. 뭐 이번 주 촬영 10월 12일 9시 슛입니다. 이렇게. 가을 운동회였어. 네. 예, 그래가지고 예. 못 왔죠. 아니 그래서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가야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누구 결혼식이냐? 이상화 결혼식이라 해서 그럼 가야지!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가라 그랬는데 본인은 그때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면서 여기서 야, 여기서 진짜. 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대신이다, 미스터 모. 감독님 눈에 아직 못 들어가지고 아니 저도 그래서 결혼식 있다고 해서 가라 그랬어요. 그럼, 괜찮다고. 가라 그랬지, 감독님도. 아 진짜? 네. 예, 예. 거기 안 가서 우리 눈밖에 났어요, 쟤는. 무섭다, 무서워. 진짜 무섭다. 괜찮아 괜찮아 안 가도 되는데 돈을 네. 얼마 냈느냐가 중요해. 돈을 많이 냈으면 괜찮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돈 조금 냈으면 안 되는 거야. 축의금으로 미스터모 많이 냈어요. 미스터모 많이 냈어요. 많이 냈겠지. 예. 아 그리고 이제 모태범도 네. 학창 시절 때 인기 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 예, 예. 약간 깔끔하다. 예. 없었어. 조금 이렇게 포장해주면 안 되죠, 아. 그래도. 예, 그래도 뭐 미스터모인데, 지금. 미스터모가 예. 초등학교 때까지 빡빡머리였어요. 되게 귀여운 밤톨머리. 그래서 없었어요. 야, 진짜. 밤톨 하나 추가했네. 예, 네, 없었습니다. 진짜 없었어. 예. 반대로 이상하 씨 어땠어? 학창시절에. 근데 상하는 인기 진짜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키가 엄청 조금 큰 편이었고 더 똘망똘망해서
지금보다 전 더 낫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어렸을 때가 제일 예뻤어요, 저는. 예. 진짜. 어렸을 때 진짜 100% 더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진짜. 아, 그만해요. 전설들과 함께 대결할 이번 종목은 네네. 스케이트입니다. 아, 이거 얼마나 태국이 있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야, 끝내지 마. 자, 스케이트 대결할 텐데 여기 이제 빙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겨울에 다시 와야 되나? 아니.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로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선수와의 이제 맞대결인데요. 우리에게는 또 이제 모태범이 있기 때문에. 아, 태범 있죠. 예. 근데 아. 태범아, 그 초등학교 때 네. 이상화 선수 져서 많이 혼났다며 네네. 오늘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잘 기억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어요. 트라우마를 오늘 깨야 되는데요. 아, 네. 800m 대결입니다. 지금 이 트랙이 400m거든요. 두 바퀴요? 이걸 두 바퀴 도는데 야, 두 바퀴? 어, 힘들다. 어쩌다 FC에서는 모태범 포함 6명. 아, 6대 1 대결이고요. 800m. 아, 6대 1. 네, 6대 1 대결입니다. 네. 야, 이거 빅매치인데. 예, 네, 빅매치입니다. 야. 예. 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인라인이죠. 예, 예. 어, 스케이트 건 이렇게 오랜만에 못 보고 본다. 그러니까. 아, 내가 올림픽 스케이트 계속 했으면 태범이 이 자리 없지. 그런가? 야, 이거 힘들다. 예, 우레탄이라 더 그럴 거야. 자, 이제 준비 다 되셨죠? 우리 여섯 명은 엉덩이 터치하는 겁니다. 네. 엉덩이 터치하고 그 사람 출발하는 거예요. 맞아, 네. 손 터치 안 돼요. 예, 엉덩이 터치가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네. 겁니다. 아, 그리고 저희 코너에서 안으로 자르면 안 돼요. 라인대로 가야 돼요. 라인 대로 한 거죠. 아, 네. 오빠 할 수 있으니까 오빠 반칙 왕이죠. 오케이, 안 할게. 저기요. 저기요. 오늘 처음 타는 사람이에요. 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 라인 하나 진짜 제대로 못 탈 수 있는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기 포지션으로 가세요. 이영태, 김동현, 김재엽, 여홍철, 이대호, 모태범 순이에요. 먼저 이영태, 이상화. 땀 너무 나는데 오늘 날씨 더운가요? 아유, 아이고, 오늘 날씨 덥냐? 아무것 20m 갔다 와 놓고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아, 떨려. 자, 어우, 멋있어. 자, 경기. 아, 저 눈매 보세요. 귀엽네. 야, 눈매 보세요. 보는 건 있어가지고. 예, 예, 자, 자, 준비. 자, 준비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 야, 한 번 다 해. 어, 아, 네! 찍어. 팀 양아치 가자. 팀 양아치. 저기 라인 넘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넘어갔어. 이거 이제 시작할 때 라인 넘어가세요. 알았어, 알았어. 네, 자. 알았어, 알았어. 제자리에! 하이! 하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이상화 먼저 쭉쭉 나갑니다. 이상화 쭉쭉 먼저 이거. 나갑니다. 자, 아, 이영택 빨리 가야 돼요. 오빠 나 간다! 오빠 나 간다! 나 바로 따라가. 아니, 방심하지 마. 자, 이상화 점점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자, 1코너 첫 번째 코너 돌고 있는 이상화. 이상화가 벌써 쭉쭉 앞서갑니다. 아, 이거. 자, 아, 이영태 빨리 가야 돼요. 야. 이영태 빨리 가야 돼요. 야. 아이, 자, 이영태. 이영태. 자, 이상화 점점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자, 1코너 빨리 갑시다. 아, 이영택이 조금 더 빨리 가야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예, 아, 자, 이제 벌써 200m 접어들고 있습니다. 야, 뒤로 와, 뒤로. 자, 이제 김동현에게 바톤 터치. 엉덩이 터치, 엉덩이 터치. 엉덩이 터치, 엉덩이 터치. 영태가. 빠이빠이빠이. 김동현 잡았어요. 자, 김동현 빠릅니다. 자, 김동현 빠르고. 오. 자, 아, 이상화는 2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이상화 직선주로. 자, 아, 김동현 빠릅니다. 김동현 빠릅니다.
먼저 가요? 안 돼, 안 돼. 천천히 가. 아니야, 먼저 갈게.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오, 동현아. 궁뎅이, 궁뎅이. 궁뎅이 쳐. 거의 다 따라왔어요. 자, 다음 김재혁, 김재혁. 거의 다 따라왔어요. 자, 다음 김재혁, 김재혁. 갔어, 갔어, 갔어. 자, 김재혁과 이상화. 김재혁과 이상화. 3코너 접어듭니다. 안 돼. 자, 김재엽이 제칩니다. 자, 코너에 제칩니다. 코너에 제쳐. 김재엽이 제쳤어요. 영철에게 출발. 영철. 야, 오. 오. 자, 야.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상화 직선주로 이상화 이제 400m. 뽐바, 뽐바. 400m 들어옵니다. 아, 이상화 400m. 한 바퀴 더 들어와야 돼요. 이상화 한 바퀴 더. 지쳤어요. 야, 이상화 지쳤네요. 화이팅! 화이팅! 와! 아! 아, 저 많이 지쳤어요. 이상화 지쳤습니다. 야, 그러니까 단거리 전문이기 때문에 이상화 선수가 중거리에는 좀 약합니다. 아, 지쳤나 보다. 자, 거리가 한 100m 차이 나는 것 같죠? 자, 이대훈이 마지막 모태범에게 모태범 터치입니다. 아, 아, 아. 오, 모태범 뒤로 가. 모태범 왜 그래, 뭐야? 너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봐. 나 밀어줄게. 오, 모태범 뒤로 가. 모태범 역주행. 어, 모태범 왜 그래, 뭐야? 잡아 들어가. 모태범 뭐야? 야, 뭐야, 뭐. 아, 쟤들 뭐야? 야, 쟤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쟤들? 나 밀어줄게. 아, 밀어. 갈게, 내가 먼저. 밀어. 예, 막? 밀어. 그치. 그렇게 있어? 아! 너무 무거워!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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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아, 발 11자 잘하고 있어, 봐. 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것도. 해줄게. 기다려봐. 발 11자로만 잘하고 있어, 봐. 봐. 밀어. 그렇지. 그렇게 있어. 손 잡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것도 강남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강남이 있대. 야, 이거 강남, 아, 강남. 뭐랑 바꾸 하는 거냐 너? 와, 와, 야, 안쪽으로 가, 안쪽으로. 이성호, 어? 우리 저기서 마지막 대결. 오케이. 저기 그늘 아. 시작해서. 와, 다리 굳어.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아. 준비. 한 사, 한 손에서. 시작. 아우, 오, 오. 시작! 이상화 모태범! 이상화 모태범 마지막! 이상화 모태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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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화 모태범! 이상화 모태범 마지막! 이상화 모태범 마지막! 아! 야, 마지막! 태범아, 야. 어, 야, 야, 이게 뭐라고? 야, 뭉클하다 이게. 내가 다 만들어 놨더니 아주 그냥. 네. 야, 다리 엄청 굳는다. 장난 아니야. 힘들었겠다. 장난 아니야. 아, 결과는 이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만은. 상하 선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땠나? 그러니까요. 네. 예. 전 역시 단거리예요. 한 바퀴 이상은 못하겠어요. 한 바퀴 이상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상화 선수가 또 저 워낙 단거리 전문이기 때문에 이걸 두 바퀴 도는 일을 사실상 좀 우리가 그렇죠. 무리한 좀 부탁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